주여 말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겨왔던 모습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또 보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정직한 한 사람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그 사랑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저희들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꾸며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민낯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빛빛 주심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새롭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깨달으며 인식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또한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가사 그대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주님이 아십니다.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사랑 바라보며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 우리 조용히 고백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를 감격시키시는 그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그 감동과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주님의 약속 마음에 새깁시다 자녀들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리라 자녀들은
우리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 승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 우리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한 번 더. 내 것일세. 승리만이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십니다라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겸손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예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가운데 일하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빈손으로 있는 우리, 빈들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천 번을 불러도 만 번을 불러봐도 더욱더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추한 것 주께 드리면 정쾌하시고, 약한 것, 미련한 것, 무지한 것, 모든 인생의 무겁고 힘든 것들 주께 드리면 완전한 지혜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된 공동체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구석구석 다스리시사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고 수많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결단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한 은혜를 채우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시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전을 통하여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양육되고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야로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시사 그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를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마 약속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곧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간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해산한 여인이 성전뿐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데 다니면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7일과 33일 합쳐서 총 40일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반면 산모가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는 것의 딱 두 배입니다. 14일간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66일간은 사람은 만날 수는 있지만 어디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일 더하기 66일 총 80일간을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서 그러면 비로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칠 수 없는 형편일 경우에는 어린 양 대신에 그냥 산비둘기 두 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만 가져가면 새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동일하게 정결하게 된다. 이게 레위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남자아이를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부정한 기간이 두 배가 될까? 남녀 차별인가? 다 똑같은 생명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 규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며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아기를 낳는 것은 복된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생명을 낳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하게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원죄,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요, 안타깝게도 첫 인류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 여인이 받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참 복된 일인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시편인 시편 51편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 중에서 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인류의 범죄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수한 이 아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죄, 오리지널 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선 참 너무 악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선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한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착하고 선량한 분에게 솔직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씀이냐고,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진솔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성경에는요 굉장히 큰 죄로 쳐요. 그렇게 만약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뭐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연자맷돌이 있다만 하거든요. 또한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지은 모든 것까지도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로마서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딱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첫 인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성경의 원리를 이 로마서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특별히 요즘 저출산 시대에는 그냥 아기의 울음소리가 탁 들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첫 인류의 죄로 인하여 원죄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 증표가 창세기 3장의 해산의 고통인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인간이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속죄할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 왜 아기의 출생이 복된 것인데 왜 부정하다고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원죄와 그리고 속죄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외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 어떤 표식을 해 두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문에 입춘대길 뭐 이것도 써 있기도 하고 밑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고 또 하늘엔 까치가 날아다니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 대문에 새끼줄로 뭔가를 걸어놓았지요. 그리고 저쪽 뒤쪽 집에도 보면요. 거기도 뭔 줄을 또 중간에 걸어놨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금줄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줄에다가 빨간 고추를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금줄이라는 것이 뭐 황금줄 이런 게 아니고요. 금할 금자입니다. 즉 출입을 금지하는 라인이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금줄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뭐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외부의 출입을 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기를 출산할 때에는 집에서 하지 않고 깨끗한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를 잘 해야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살 때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니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 원죄와 이 속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네,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시집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확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산모가 출산을 해도 집안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 또 농한기가 아니라 농번기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집안일 해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부정하다 하시면서 산모가 누구와도 접촉을 못하게 하시고 기간이 다 차야 나올 수 있다 하신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유대인 랍비들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산후조리 기간이다라고 유대인 랍비들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첫 번째 질문은 왜 아기의 출생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신학적으로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산후조리를 확보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하신 것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질문 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한 기간 7일, 정결하게 되는 기간 33일, 합쳐서 40일인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한 기간 14일, 정결하게 되는 기간 66일, 총 80일인가? 왜 두 배인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이나 거리나 똑같이 엄마가 배 아파 낳는 것이고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어가지고 나 봐야 딸인지 아들인지도 아는 것인데 성별에 따라 부정기간이 다른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간을 부정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남자아기를 여자아기보다 선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산후조리 기간으로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쉴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적인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딸을 많이 낳으면 금메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집에 딸이 많으면 일단 집안 분위기가 좋고 나중에 딸들이 결혼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경우를 실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들만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좋지요. 네, 우리 성도님 가정에 보면 우리 아들도 효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또 딸 있는 집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둘 다 좋습니다. 자,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요. 특히 이제 한국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어떻게든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시어머니들이, 옛날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또 요구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며느리를 집안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아들네와 같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힘든 밭일과 농사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가부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지역 사회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안 오는 건기로 1년에 딱 두 계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는요, 힘든 농사일을 정말 집중해서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수개월간 이 양떼와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밖에서 자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그런 일을 했었죠. 게다가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에야 경찰 군인들이 우리를 딱 보호해 주지만 당시에는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더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유아살해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혹시 애굽에 대항하는 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자아이는 나중에 크면 군인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든 농사일, 가축치는 일을 하면서 집안을 세워나가는 그런 좀 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간을 여자아이보다 짧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물론 남자들처럼 뭐 전쟁에 나가거나 또 그렇게 뭐 양떼를 데리고 몇 달씩 이렇게 다니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 남자아이도 어머니가 낳는 거고 여자아이도 어머니가 낳는 거고 다 어머니가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이 여성을 낳으면 그 쉼의 기간을 더 길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들이요, 갓 부화한 병아리들을 암수를 빨리빨리 구별해서 암컷과 수컷을 그냥 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암컷은 알을 낳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서 비싼 값에 팔리는데요. 그런데 수컷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서 국민학교 앞에 이제 병아리
병아리 판 아저씨들 그 병아리 다 수컷들입니다. 저도 한 마리 50원, 100원 그렇게 그거 사서 뭐 좁쌀이랑 해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또한 낚시를 할 때에도 알을 품은 고기는 다시 놓아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미국 곳곳마다 많이 있지요. 이렇게 생명을 낳고 번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여성이 또 앞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를 낳았다는 의미에서 80인간의 긴 쉼의 기간을 충분히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녀 성별을 따라 그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할례 의식과 연관이 있음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딱 날이 지나서 8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이 할례, 한국말로는 이제 포경수술이지요. 이것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실제 아기가 8일째 되는 날 출혈이나 통증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처도 가장 빨리 아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신약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를 꼭 하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 즉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에는요, 아직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또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족들과 섞일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한 중요한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할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일인 두 배, 14일 동안 외부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에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출산한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법 중에서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헌신, 헌신은 번제. 그런데요, 이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진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피 흘림을 통한 속죄로 인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제사였는데요.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가운데 출산한 산모와 이 아이의 모든 정결 규례가 매듭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와 속죄제, 이 피의 두 제사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원죄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의로워집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는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없고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또한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 출산 규정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루하루 십자가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늘 감사 감격하며 하루하루 그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번제와 또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후에 또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 감격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고 여전히 원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우리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누리고 또 이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한 피가 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달았을 때에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의 여덟 식구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세례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친척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명 한 명 모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할 것 없이 모든 양가가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살짝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가정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우리만 천국에 있습니까? 아버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과 이 풍요로움을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족 전도가 가장 쉽지 않은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눈물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완전히 고꾸라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딱딱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에 불러 녹여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처럼 아버지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그러한 간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좋은 열매들 더 귀한 열매들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하게 믿었던 이들을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출산 후에 정결 규례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놀라운 배려와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까지 연결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 감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친척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사
우리 모든 그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천국에 가족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깐 곁길로 간 있다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디게 이뤄진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가정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